오른쪽으로 할 때. 아, 멈추네. 와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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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렸을 적 공상과학소설에서 개소리로 치부받았던 자율주행 기술, 영화에서만 보던 그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뤄내고 있습니다. 자. 여기는 일반 도로입니다. 옆에는 차 있는 사람들 부럽네요. 저는 면허 딴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이제 먼 미래에는 면허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여기가 지금 오이도역에서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. 비발디 캠퍼스 여기라고 하네요. 이렇게 버스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데 옆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. 자, 알겠습니다. 호출하기. 자율주행 자동차를 호출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폐차 완료 1호! 뭐 벌써 됐다고? 이거 오늘의 1호! 보이나요? 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기 멀리서 오고 있네요. 한 5분 정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. 사람이 타 있을까요? 사람 타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게 자율주행이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. 차종도 혹시 나와 있나요, 어플에? 차종은 제가 본 거는 일반 승용차인데 그림상으로는 약간 벤이 올 것 같은 느낌을. 왔네요. 저거네요. 네? 저거네, 저거. 뭐야? 사람 있나?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? 있네. 이 지나가는 주황색차는 아니고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안쪽으로 가요? 네. 저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? 엄청난 그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. 혹시 지금 그 만지시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? 자율주행 구동 프로그램이고요. 네.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코드랑 네네네.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코드랑 네네네. 뭐 각자의 카메라 역할들 있잖아요. 네. 이 기기, 이 기기를 딱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실행시켜주는 거예요.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, 화물차도 트럭은 트럭이라고 나오고 승용차는 승용차라고 나와요. 사람은 사람으로 뜨고. 사람까지 인식하나요? 네. 이게 요 카메라, 비전 카메라라는 건데. 좋겠어. 의도적으로 자율주행차한테 시비 거는 건가요, 저거? 앞으로 끼는데요? 그런 분들 되게 많죠. 일부러 약간 그런 분들도 있겠어요. 네. 궁금하니까. 네. 뒤는 좀 그렇고 앞에다가 하는. 오른쪽으로 할 때. 멈추네요. 핸들링이 거의 뭐 다다다다다다. 미쳤다. 굉장하네요. 진짜 뭔가 기계가 딱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. 오른쪽에는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저 사람도 인식을 하고요. 저 보라색으로 돼 있어요. 네모가. 펄슨. 네. 와. 차량 뒤에도 보시면 여기 뭐 기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카메라. 네. 근데 탑승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비교 대상이 테슬라예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방식이 아예 다른 자율주행 개념이다 보니까. 그렇죠. 테슬라는 사람 눈으로 보는 카메라에. 네, 맞아요. 저희는 모든 걸 다 센서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. 정확한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입체가 더 있고. 그렇죠. 이런 상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네요. 그렇죠. 저게 또 일반 저희가 사용하는 PC랑 다른 산업용 PC예요. 이게 또 차량에 실리다 보니까 잔진동에 강해야 되고 흔들림에도 변화가 없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탑승하시면은 좀 불만사항 중 하나가 뒤에가 너무 시끄럽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요? 네. 여기가 정차구역인데 저 앞에 정차구역. 이 친구 할 수 있어. 비상차량 앞차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. 그렇죠. 다시 와. 이거 제가 잡은 거고. 그렇군요. 저 차가 사선 안에 좀만 들어가 있었으면 그쵸.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? 결제는 저희 무료 서비스입니다. 무료 서비스고. 감사합니다. 잘 이용했습니다. 다시 오이도역으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그럼 저희가 어차피 그쪽으로 좋죠. 혹시 사람이신가요? 인공지능 아니죠? 혹시나 했어요. 나와요. 나와요? 인식해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
아,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여러분 미래가 가고 있습니다. 와. 미래를 미리 맛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자율주행 기술 정말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미래에서 기다릴게요.